지금 그 메가박스라고 하는 영화관에서 그 제자 옥한흠 이런 제목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꼭 보시라고 그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시사회 때 이미 이 영화를 다 봤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체 교역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더 이제 단체 관람하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제 아내도 그 시사회 할때 이미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되는 그 아들에게 이 영화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을 데리고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엄마,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 아빠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 그런 얘기를 했다며? 옥하는 목사님하고 네 아빠는 이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어른이다. 그러나 아빠도 나이가 70살이 됐을 때 옥하는 목사님 걸어가신 그 정도, 바른 길을 걷고 싶은 욕심이 나한테 있다. 우리 둘이 같이 힘내가지고 우리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사실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옥하는 목사님을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특히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옥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 불광불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불광불급 아시죠?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가 없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옥 목사님 그 장례식 때그 유가족들이 참 독특한 그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모든 조객들이 다 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 옥 목사님의 그 관을 놓고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둘째 아들이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가를 막 오열을 터뜨리며 설명을 하는데 다 울었습니다. 우리가 아빠랑 같이 가족 사진 찍은 사진이 한장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이 길에 아빠랑 가족 사진 찍고 싶어서 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열을 터뜨리는데 뭐다 울었습니다. 저는 그 둘째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인물하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셨던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인물과 이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요. 두분다 당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몸을 불사르면서 열정을 가지고 올인하셨던 삶,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치고 누구라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라서 인생을 한번 내던지면서 열정을 가지고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그런 열정이 있는 삶을 살수 있는가? 저는 방금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정답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올인하며 목표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옥하는 목사님, 어떻게 사도 바울, 어떻게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그렇게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걸만한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있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내 이것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지금 위기를 맞은 자기 동족을 위해 가지고 왕후인 자기가 해야 할 뚜렷한 목표를 발견했을 때 어떤 확신의 삶으로 바뀌어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이 모습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자기 인생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바로 모르드개에게 꾸지람을 듣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충고를 듣고 그런 삶을 살던 그 모습하고는 확연히 대조가 되는 멋진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살면서 삶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주저주저 머뭇머뭇 그렇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충고나 듣는 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느냐고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은 생애에 내 온 몸을 내던져 불사를 만한, 아버지 내 올인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목표를 주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 목표를 보여주신다면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 매진하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은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에스더를 보면서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렇게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올인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몇 가지 구비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구비 조건 세 가지. 첫째, 배수의 진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 배수의 진 아닙니까? 여러분이 배수의 진이라는 그 용어의 출처를 다 아시죠? 한신이 그 조군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거는 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적보다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한신이 극단적인 전략을 구사하는데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강물을 등지고 진치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군사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퇴로는 없다, 도망갈 데는 없다, 여기서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바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신의 전략대로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퇴로가 차단된 한신의 군사들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전쟁을 치렀는데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게 싸운 한신의 군사 2만 명이요, 20만 명의 적군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이 배수의 진이라는 게 이 정도 큰 에너지가 나오는 거랍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서 그 충고를 듣고는 그냥 뭐 마지 못해가지고 뭐 한번 뭐 시도는 해보죠,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한번은 뭐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면요, 반드시 에스더는 도중에 왕에게 못 나아가고 포기했을 거예요. 에스더가 배수의 진을 쳤지 않습니까? 까짓거 뭐 죽기까지 하겠나?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배수의 진을 치고 왕에게 나아가니까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이 배수의 진이라는 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20대 초반에 전가족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막내로 자라가지고요,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민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뭐 시민권 따라 그럼 따는 거고, 그냥 막내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대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청소년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처음으로 제가 내 인생을 영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저 혼자만 되돌아왔는데요, 참 인간이 나약한 게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갖고도요 한동안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차하면 튀려고. 비생각에 왔지만 잘 안 되고 그러면 돌아갈 구멍을 마련해 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시민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 도망갈 구멍이 있으니까요. 그 교육전서로 이렇게 목회하다가, 아, 교회에서 막 기분 나쁜 이런 일을 저한테 요구하면은, 아이, 더러워 죽겠네. 미국 가면 되지. 내가 이 고생을 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 맨날 그래가지고 여권 꺼내고 뭐 비행기 펴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그 목회가 어려우면, 아, 이거 미국 가야 되겠다. 뭐하러 내가 이 고생하나?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누구랑 의논도 안 하고 그냥 그 시민권 증서하고 서류 들고 가서 어느 날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그냥 저 혼자 간 거예요. 그게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 이제 서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사관에 가가지고 창구에 이렇게 쑥 넣었는데, 아, 또 그 접수하는 그 여자분이 그냥 접수만 하면 되지. 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너 신중히 생각했니? 이 미국 시민권은 한번 포기하면 내 기억에 라이프 타임 다시는 못 얻는 거다. 잘 생각했니? 다 영어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아, 그게 또 저를 굉장히 두렵게 하더라고요. 라이프 타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고 제가 가져간 서류를 그 대사관 창구에 넣어놓고요. 제가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경복궁 역까지요, 한 10분 되는 그 거리를 가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인간의 약함이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가서 받아오카도록. 지금이라도 받아와서 찢어버리면 없던 걸로 될 텐데. 계속 그 생각했고요. 결정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 선 게 한 세 번쯤 됩니다. 그거를 제가 억누르고 결국은 그 되돌려가서 받지 않고 시민권을 포기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목사로서의 제 인생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퇴로를 차단하고 나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큰일 나요. 가족은 다 미국 계시는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거기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막 죽을 똥살똥 모르고 애들을 양해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배수의 진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오래 교회를 다니고 주일이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주시는 참 좋은 남편분 계시잖아요. 그 참 귀하신데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은 지금처럼 뭐 신앙서적이 많습니까? 뭐 하나님을 아는 자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막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 어릴 때 기억으로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해가지고 그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그 뿌리 하나 뽑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아버지, 저 좀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혼미한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수의 진을 치고 오늘 하나님 저 만나 주지 않으시면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저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이런 집요함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취향을 제가 조금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열망을 좋아하세요. 열망, 열정을 좋아하세요. 그 바울 쓰시는 거 보세요. 어우, 초대교회에 그 기라성 같은 인물이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 포악한 글을 그렇게 쓰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이 아싸란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냥 기왕에 핍박할 거면 아싸라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진실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 제가 말이야, 제가 양육을 못 받아서 그런데, 그 제가 지금 뭘 잘못 알고 헷갈려서 그런데, 쟤는 그냥 제대로만 가르쳐주면, 제대로 진리만 알면 거기에 막 올인할 그런 사람이다. 그거 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상이 적중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는 그 열정이 주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뭐 그냥 죽을 것처럼 인생을 내던지는 열정을 보이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그냥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은혜 받고 주먹에 힘을 쥐고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올인하면서 또 배수의 진을 치며 달려가는 믿음의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도 에스더 같은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위탁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더를 참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니까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지금 에스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건 배수의 진을 치고 왕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그렇게 생성된 그 에너지를 자기가 가진 그 무엇,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무엇과 연결합니까? 자, 16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가진 배수의 진,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정신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용기, 자기의 능력, 그것으로 연결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 에너지를 연결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열정을 가진 인생, 도전하는 인생, 목표를 바라보는 인생,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그 에너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것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이 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 위탁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위탁을 강조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7편 5절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다 위탁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위탁해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땅을 사는 인생은 딱 두 종류예요. 염려, 근심 껴안고 살거나 하나님께 위탁하거나.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한 20몇 년이 지나면서요,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이 위탁이 뭔가를 제가 요만큼 맛을 봐요. 아직 그 완전한 경지는 아닌데 이제 조금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한다는 이것을 맛보면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운동을 선언하고 이제 뭐 분리 개척한다,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다, 막 그냥 머리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래 저를 못 만났던 저의 선배님이나 후배가 와가지고요, 요즘에 저보고 하는 거의 공통된 인사가 뭐냐 하니까, 어우, 목사님 너무 의외네요.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이네요. 목사님은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그냥 고민하고 얼굴이 근심이 많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편안합니까? 아, 요새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보시기도 그렇습니까? 제가 이 위탁이라는 것을 조금 맛을 보고 나서요, 제가 내 인생의 변화를 제가 느껴요. 사실 맨 처음에 2년 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 10년 만에 이루어내겠다, 만 명 내지 만 5천 명 작은 교회로 파송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일,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기쁨으로 이것이 잘 성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중압감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위탁이라는 이것을 경험하고부터요, 그것조차도 제가 내려놓게 됐습니다.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잘하면 그게 성공하고 제가 못하면 성공 안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요 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루에 뭐 한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요. 뭐 많이 자봐야 뭐 5시간, 6시간 안 넘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도 그랬고 그 전날도 그랬고 그 전날도 그랬는데요. 저는요 저녁에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침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베개 뒤로 딱 누우면 바로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그 뭐 침대에서 좀 생각하고 싶고 나도 좀 고민도 하고 싶은데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바로 잠들고 깨고 나면은 상쾌하고 이게 위탁. 오늘 여기 그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 약 올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아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성도님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 훈련,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여러분 염려를 위탁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도 에스더 같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실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안도현 시인의 그 연탄 한 장 이 제목의 시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유명한 시 아닙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 마무리가 이렇게 지어집니다.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 한 장의 가치가 제가 온몸을 불태워서 눈길에 미끄러운 그 누군가를 밟고 지나가는 존재로 쓰임받는 것이 아름답다는 내용의 시 아닙니까? 같은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도요 연탄을 소재로 한 시인데요 참 감동적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저는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이 두 시를 읽으면서요 그 오스 기니스가 쓴 책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인용했던 워크 펄시의 명언 하나를 제가 떠올립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저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나, 얼마나 TV에 자주 나오고 신문에 자주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나, 하나님의 관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에스더가 왕궁에서 왕후의 자리에서 뭐 민족 사랑, 조국 사랑 100번 떠들어도요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탄원하는 이런 실천력이 없었으면 에스더는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 제가 이 실천력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계획이나 신념 따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거 이거 실천력 아닙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뭐 서울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교 채플 설교해달라 그래서 갔다가 내 생애에 그렇게 배척을 당했던 적이 처음이에요. 그 젊은 대학생들이 몇천 명 앉아있는데
뭐 한 3분의 2는 제가 나갈 때 벌써 다 자고 있고요. 나머지도 의도적으로 얼굴을 안 봐요. 스마트폰하고 다 딴짓을 해요. 참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설교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다녀오고 나서 정말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막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속으로는 딴 생각 하시겠지만 하도 제가 당황을 하니까요,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민망했던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목사님에게 저 학생들이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 너 설교 안 듣고 싶다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게 말을 잘못해서 안 듣는 건가? 이 설교를 잘못해서 안 듣는 건가? 이 설교 더 잘하려고 그날 이제 일부 끝나고 또 다른 학생들이, 다른 과 학생들이 있을 때 막 설교 다듬고 줄 바꾸고 막 애를 썼는데 여전히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플 다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분이 한마디를 저에게 이렇게 참 흐를 찌르는 한마디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쟤들은요,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비웃습니다. 아, 미리 말해주지. 여러분, 이 젊은 애들이 저 같은 목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부감이 뭐예요? 말만 잘하는 너희들 얘기는 안 듣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왕궁에서 뭐 민족사랑 100번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실천력이에요. 제가요,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 옥하는 그 우리 전체 교역자들을 다 보여주면서 여러 명에게 물었습니다. 뭘 느꼈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 뭘 하나님께 회개했냐? 몇 명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옥하는 목사님 같은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뭘 충고해줬냐 하면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저런 영화를 보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 저런 영화 보고 나면은 다 주먹이 힘주고 나도 옥하는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게 옳은 이야기지만 그게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교육자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영화를 만들면서 말이야, 저 영화가 나오기까지 화면에 얼굴 한번 내비치지 못하지만 마이크 드는 일, 조명 만드는 일,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서 저 영화를 만들었냐고. 모두가 주인공 하겠다는 여기부터 틀렸다는 거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 제자 옥하늠이라는 영화 제목의 주인공이신 옥하늠 목사님 역할은 한 명이면 돼.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역할을 맡기시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무대에 그냥 마이크 하나 조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 맡겨주시던, 내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실천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아들에게 분명히 교정해 줬잖아요. 옥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겁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옥하는 목사님 같은 그릇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교회 살리는 이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런 그릇 아니에요.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그릇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일 말씀 잘 듣도록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하고, 아픈 성도 있으면 그 눈에 눈물 닦아주고, 상한 성도 매일 답서 보내고,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연탄재처럼 싸구려 몇천 원이면 사는 연탄재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실천력,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따뜻한 온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자기 몸을 으깨어가지고 눈길에 미끄러져가는 어떤 한 사람에게 미끄러지지 않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찮아 보이는 연탄재 한 장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소중한 보물보다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작은 것 하나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보 간지로요 그 책갈피 하나를 넣어드렸는데요. 이제 큐티 가이드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이나 큐티집에 넣어놓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큐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큐티가 뭐냐? 세 가지다.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말씀 읽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 제자 옥하늠이라는 영화에서요 옥 목사님이 줄곧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변질됐는 데는 평신도들 죄가 없다, 성도들 잘못 없다, 목회자 잘못이다, 목사들이 잘못이다, 이걸 시종일관 부르짖으시는데요. 그러시면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옥 목사님이 너무나 무서운 충고를 하시는 게 뭐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주를 향한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다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옮겨 전합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에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크리스찬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주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내 가정을 유지하는 힘, 내 인생을 살아내는 힘, 이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라. 실천, 실천력. 저희 교회에 장로님 중에요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제가 여러 번 감동을 받습니다. 만만치 않게 바쁜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얼굴도 잘 모르는 어떤 성도 한 분이 갑자기 무슨 응급한 아픔을 겪어가지고 위기를 만나면요 이분은 만사를 제끼고 그것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분은 분당 우리 교회 시무장로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일 안 해도 괜찮다. 자기 삶 속에서 의사라는 그 신분을 돈 버는 쪽으로 물꼬를 트지 않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이라면 그거로 충분하다. 오늘 여기 학교 선생님 계세요? 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날개를 꺾는 짓이나 하는 어른들 사회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연탄재 한 장 노릇을 하고 그 애들 눈에 눈물 닦아주는 이런 일을 여러분 엿새 동안 강단에 교단에서 하신다면 분당 우리에게서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일날 쉬셔도 돼요. 실천력이에요. 전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피터 드러크 교수가 자기가 13살 때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필리 걸러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피터 드러크의 13살 때의 학교 선생님이셨나 봐요.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그 13살 아이에게 우리로 치면 그 초등학교 6학년 중1 나이인데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대답을 잘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50세가 되도록 이 대답을 못한다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란 것만 기억해라. 여러분 그로부터 60년이 지났는데요 13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어린애들이 73살이 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동창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 13살 때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질문을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자기 삶을 견인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녹여놓은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피터 드러그 13살 때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 질문,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러분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버지 저는 시시한 인생 되기 원치 않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여러분, 전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 아버지 제가 그저 이찬수라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물로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성령 세례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예수로 죽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응원해 드려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세례받으신 분, 입교받으신 분 단위로 오늘 초청합니다. 단위로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세례받은 저들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손을 뻗어 이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나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누구든지 나오셔서 이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서신 채로 또 다니엘로 오신 분 저들 손잡아 주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 시시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표를 발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 발견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 거기에 배수의 진을 치고 올인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인하며 나아가되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탁의 정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덕목을 가지고 실천하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학습 입교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의 아버지여 간섭해 주시는 은혜와 견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표가 없어 인생이 권태롭고 달려갈 길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시시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십자가로 길을 놓아주시고 십자가로 달려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삶의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발견한 그 목표를 향하여 아버지 배수의 진을 치고 올인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배수의 진을 치고 달려가되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위탁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귀한 형제자매들, 입교 학습받은 귀한 형제자매들, 성령님 친히 저들을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목표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